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어른들의 지식 향연 언더스탠딩. 예. 오늘도 엄청난 주제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저거 한번 배워보겠다 남아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자 역학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우면 저희 PD님이 오타까지 냈을까요? 영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역학입니다. 역학. 예. 예. 급하게 하시느라고. 이 양자 역학으로 우리는 양자 컴퓨터도 개발하지만 네. 또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예.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는데요. 도대체 양자 역학 뭘 어떻게 배워하려 하는 거냐? 네. 뭐 잠시 후에 모실 우리나라 양자 역학의 최고봉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절이 예. 끼하고 따 두 개밖에 없다면 말은 끼따 따끼 따따 끼따 따따 끼까 끼까 끼띠 이렇게밖에 네. 말을 못할 텐데 예. 이래도 말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끼따따는 엄마, 끼따따까는 아빠, 학교는 끼따끼따 끼따까. 지금 영일 영일 그거를 지금 설명하신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말은 되는데 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를 끼따따로 하려면 얼마나 길게 끼따따를 나눠야 되겠어요? 20분은 끼따끼따끼따 해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끼따가 아니라 다양한 발음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말을 짧게도 할 수 있고 네.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양자 역학이라는 건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던지는 세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닐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네, 지난번에 한번 양자 역학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너무 진짜 훌륭한 설명이어서 네. SDT의 윤지원 대표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좀 더 확장판 해서 그때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이 양자 역학을 응용한 양자 보안, 성질로 뭐 보안과 보안. 센싱 이런 쪽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지만 아는 순간 진짜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정말 좋을 거다. 이거는 진짜 여기 아니면 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는 없으나 있으면 정말 좋은 네. 루이비통 같은 지식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SDT의 윤지원 대표님인데 지금 팩폭하는 강아지님이라는 분이 네. 어차피 양자역학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해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는 척하기 위한 네. 시간입니다. 윤지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야, 하여튼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제가 막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기타 딱히 딱히 솔직히 어렵긴 어려워서 양자역학은 솔직히 누가 합니까? 양자역학은 대표님이나 아시지. 그래서 오늘은 좀 확장판으로 하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는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예. 그 양자 컴퓨터는 사실은 양자역학을 이해를 해야지만 좀 깊이 알 수 있다고 하면 오늘은 그냥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네. 지금 보안이나 센싱 쪽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장됩니다. 자, 왠지. 그러면 예. 양자의 원리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보안 업계 암호화를 하는데 활용된다.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양자 보안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드리려면은 네. 현대 암호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예. 현대 암호가 뭔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대 암호는 뭐 현대 암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RSA 암호, 뭐 비대칭키 방식, 공개키 방식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RSA라는 게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보시는 그 라이베스트, 샤미르, 아델만이라고 하는 예. 이 세 분의
수학자, 컴퓨터공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네. 이제 RSA 암호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뭐 제가 자세한 수학적인 내용까지 오늘 들어가긴 힘들지만 예. 쉽게 말씀드려서 퍼블릭 키라고 하는 공개 키와 그리고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비밀 키의 쌍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어디서 들어보긴 했어요. 네. 네. 공개 키 뭐 예. 이게 이제 두 개를 맞춰서 맞습니다. 네. 두 개를 맞추는 방식이 소인수 분해로 그 쌍을 만드는 거고요. 예. 이 공개 키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밀 키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소인수 분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고 근데 이게 암호화에 적용을 해 보니까 그냥 일반 IT에 쓰기에 그냥 너무 편해 가지고 이게 꽉 확산이 된 거죠. 요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 하면은 예. 암호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낸다 네. 요즘은. 그 맨 오른쪽에 리시피안트라고 하는 게 이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메시지를 받기 전에 예. 먼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의 쌍을 이제 함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키를 저한테 메시지 보낼 사람한테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건 그냥 공개 채널로 다 보내버립니다. 보낼 사람, 즉 받을 사람한테? 네, 받을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사람한테. 예. 그러면 이제 왼쪽 샌더한테. 네, 샌더한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예. 이제 샌더가 이제 플레인 텍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그 자기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요. 영희야 사랑해. 네. 예. 영희야 사랑해. 카톡을 네. 보낸다고 생각해 보죠. 네. 예. 중간에 그걸 그거를 이제 퍼블릭 키, 공개 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해서 네. 사이퍼드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요즘 사귀는 여자친구는 영선이니까 네. 영희와 사랑해를 들키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암호를 만들어요. 네. 모르게. 예.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암호화를 한 다음에 뭐 네. 메일이든 파일 전송이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리시피언트한테 가게 되고요. 네. 리시피언트는 이제 처음에 공개 키랑 비밀 키를 같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비밀 키를 써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영희야 사랑해라고 적혀 있는 그 메시지를 해독해 내는 거죠. 읽는 거예요. 읽어내는 그러니까 거죠. 중간에 가져온 사람은 중간에 가로채도 비밀 두 개의 키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네. 둘 다 키가 있는 사람만 원래 메시지를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자물통 달아서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열쇠 있는 사람은 열. 근데 그 열쇠가 두 개다. 네, 저 비밀 키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전제로 만들어졌고요. 예. 실제로 소인수 분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대 암호에는 저게 이제 굉장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소인수 분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 방금 설명하신 거하고.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암호 키를 만들 때 소인수 소수라고 하죠? 프라임 넘버. 소수를 프라임 넘버. 네. 소수를 이제 임의의 쌍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 임의의 쌍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저희한테 주어졌다고 하면은 얘네 둘을 곱해 버리는 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죠. 네.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프로님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네. 하나 드린 다음에 얘가 도대체 어떤 소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라고 계산을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14는 2와 7로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600짜리 정도 되는 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걸 하나하나 다 나눠봐야 되니까 53경 2547조 뭐 이런 네. 숫자가 네.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으로 표현되느냐 두 개의 소수로 두 개의 소수로 네. 두 개의 소수로만 소수가 두 개인데 네. 한 소수만 해도 숫자가 엄청 많은 네.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실제로도 예. 한 뭐 일반 컴퓨터를 쓰게 되면 뭐 100만 명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아, 그걸 알아내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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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곱하고 해독하는 거는 네. 키만 알고 있다면 쉬우니까 그냥 이제 현대 인프라에서 그냥 잘 갖다 쓰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컴퓨터나 뭐 모든 통신 장비에는 이게 이제 TLS라고 해서 Transport Layer Security라는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예.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와 뭐의 곱이야라고 하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까? 비밀키에는 그게 들어 있어요? 자기가 만들 때 그 정보를 소수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럼 메시지가 떠다닐 때는 숫자 덩어리 하나만 떠다니는데 이걸 알려면 얘가 뭐와 뭐의 곱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100만 명씩 걸린다고. 그런데 이미 저 암호 갖고 있는 친구는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답을 넣어서 띡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빠른 컴퓨터만 있으면 풀 수 있겠네요. 그럼 곱하기 곱하기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빠른 컴퓨터라도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뭐 그래 뭐 100만 년이 1만 년 되더라도 사실 뭐 그러네. 크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암호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이것도 모자랍니까? 100만 년도? 지금 당장은 못 풀겠지만은 양자 예. 컴퓨터가 앞으로 충분히 성숙이 된다고 하면은 저런 문제는 굉장히 쉬울 거야라는 이제 걱정에서 그렇죠. 이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뭐 지금 제시되고 있지만은 양자를 가지고 암호를 주고받는 방식도 좀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계산을 빨리 하는 놈이니까 네. 아무리 복잡한 숫자를 줘도 3으로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7로 나눠보고 한 번씩 해보면 언젠가는 풀릴 테니까. 네.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아직도 그 소수들을 다 못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찾은 제일 큰 소수야. 하고 계속 지금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수는 끝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저런 암호가 빨리 풀릴 수 있으니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도 빨리 안 풀릴 암호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큰 소수로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그것도 뭐 많이 생각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네. 하지만 꼭 그 공학이나 기술의 발전이 한 방향으로만 있을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그 양자 암호 중에 양자 암호키 분배라는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양자 암호키 분배? 네. 예.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이 다음 장이 이제 그 양자 암호키 분배의 예. 기본이 되는 수학인데요. 네. 네. 여긴 정말 수학이 적습니다. 그 두 사람 간에 예. 그 암호 메시지를 교환을 하려면은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 A와 B를 암호로 교환할 때 네.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가 한 자리에 만나 가지고 암호 키를 나눠 가진 다음에 똑같이 네. 쓴 암호 키를 나눠 가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암호 키를 기반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암호 키를 제가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네. 그리고 이 암호 키를 기반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제가 이 프로님한테 보내고 네. 이 프로님은 거꾸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은 네. 되겠죠. 네. 아 패스워드 걸려 있는 문서 보낼 테니 너 패스워드는 내가 네.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네. 그거 입력해서 열어봐. 그쵸. 하면 되는 네. 거죠. 그쵸. 근데 이게 강력한 이유는 이 방식이 강력하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만 쓰고 갖다 버리고 또 다른 또 암호키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나눠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계속 그 저희가 새로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새로운 그 암호가 업데이트 되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풀기 그 어렵죠. 풀기 어려워지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내 머릿속에 떠오른 지금 이 동물의 이름을 맞춰봐 하는 암구죠. 암구. 암구. 네. 그렇죠. 군대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네. 그거죠. 들었습니다. 오늘 매일 바뀌잖아요. 그렇지. 여우. 그러면 뭐 통닭.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거 매일 바뀌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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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양자 암호는 양자 암호에 들어가는 수학은 한 요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양자 암호가 이제 좀 기술적으로 노리고 있는 부분은 이 정말 한 번만 쓰고 암호를 버리긴 하지만은 아무도 내가 이 제가 이 프로님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게 도청이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 물리적 방식 하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 IT에 이걸 적용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암호에 적용할 만큼 충분히 기계적이고 빠르게 구성을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양자 암호 키 분배에 필요한 그 조건이겠죠. 필요한 조건이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프로토콜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DB84라는 그 네. 프로토콜이고요. 두 명의 박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베넷 박사님과 브레사드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두 분 다 박사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야, 사람은 참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군요. 굉장히 박사같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 두 분의 그 앞글자를 따서 BB라고 부르고요. 예. 아. 저 생각을 84년도에
처음 아. 고안을 했다고 해서 예. 이제 BB84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 새로운 암호화 방식. 암호화 방식을 이제 예. 그때 고안을 했고 이제 최근에 이런 장비들이 실제로 이제 나와서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어떤 방식인데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빛을 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더넷을 쏘는 것처럼 광 케이블 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광 케이블 통해서 저희가 빛을 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은 빛의 성질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음흠. 빛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빛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빛의 색깔도 특정하게 맞춰야 되지만은 요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 가지고 있는 평광이 중요합니다. 음흠. 혹시 평광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는 본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요 그림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예. 그 물리학과를 이렇게 다 다녀보면은 이제 무조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네. 이게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보면은 빛이라는 거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자기장과 그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에 그 이렇게 교차하는 파동으로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빛이라는 게 저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빛이 그 마그네틱 필드는 Y 방향으로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가 파란색이네 Z 네. 방향으로 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Y 방향으로 있고 빛은 이제 X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빛에서 평광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빛의 경우에는 이제 Y 방향의 예. 평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프로님한테 이게 빛을 쏠 때 이 방향으로 이게 뱀이 간다고 하면요. 이 방향으로 이제 뱀이 가게 만들 수도 네. 있고요. 예. 이걸 또 90도 틀어 가지고 요 방향으로 갈 수도 할 수 있고 뭐 예. 45도도 되고 마이너스 45도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평광을 메시지로 보는데요. 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평광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비트의 정보를 주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딱딱 끼깍 끼딱 끼딱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 제가 자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서 네.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우리가 0이라고 하고요. 예. 이거 90도의 상태는 따. 따. 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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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딱.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옆으로 이제 보내면 이프로님한테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보냈다가 하면 이제 제가 보내는 그게 모스 부호처럼 이렇게 네, 그렇겠네요. 가시겠죠. 네. 0이냐 1이냐.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는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걸 잘 측정해주는 광학 장치가 있습니다. 이 평광을 측정할 때 저기 보시는 게 그 평광 빔 스플리터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그 실제로 저희 가운데 큐브 같이 생긴 그 유리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뭐가 끼고 뭐가 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90도의 방향으로 보내게 되면요. 이 평광 빔 스플리터를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세워진 방향으로 보내게 되면은 통과 못 하죠. 통과를 못 하고 90도 꺾여가지고 네. 반사가 돼서 나가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쪽에다가 이제 빛을 측정하는 장치를 하나씩 둔다고 하면은 네. 제가 어느 쪽에 메시지가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0인지 1인지 판별을 네. 할 수 있겠죠. 예. 네. 요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네, 되시죠? 그렇습니다. 쉽지 어렵지 네, 않네요. 네, 아직까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왠지 어려운 게 중간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불안한 느낌 뭐지? 이 정도라면 알겠네. 조금 좀 설명을 빨리 네.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조금씩 더 빨리 할게요. 예. 그럼 이제 제가 1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누워 있는 평강을 보내고요. 네. 예. 0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네. 0의 상태를 보냅니다. 안다니까요. 네. 설명했잖아요 지금. 근데 화를 내. 근데 이제 뭐예요?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빛을 보냈는데 45도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죠. 네. 그럼 0.5. 0.5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빛을 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이제 빛의 광자를 하나만 쏘게 된다고 하면은 0.5의 확률로 네. 이제 0으로 읽히거나 1로 읽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제가 처음 의도했던 메시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확률적으로 이제 저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0이거나 됩니다. 0이거나 1이 된다? 네.
그러니까 저걸로 하면 0 또는 1이라는 신호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네. 있어요. 이제 빌드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상태를 네. BB84 프로토콜이 이 상태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암호화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0도와 90도의 평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45도를 넣게 되면 제가 처음 의도했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죠. 이거는 아까 이해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예 아무튼 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두 번째 베이시스도 하나 만들어요. 예. 이번에는 마이너스 45도와 플러스 45도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제 빛을 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일단은 저한테 주어진 무기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빛, 요렇게 되어 있는 네. 빛, 예. 아니면 45도. 요렇게 되어 예. 있는 빛, 반대로. 요렇게 되어 예. 있는 빛. 네. 네 가지가 됐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4비트가 되는 4비트. 정확하게 그냥 1비트인데요. 네. 그 왜냐하면 이제 0과 1인데 예. 이거를 이제 중간에 해커들이 헷갈리게 만들려고 제가 요렇게도 보내고요. 네. 요렇게도 보내는 거죠. 아, 해커들 보고 헷갈리라고. 해커 보고 헷갈리라고. 예. 그래서 요 다음 장을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그 알리스가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밥이 예. 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네. 이쪽 네. 그 네. 암호 동네에서 그냥 알리스와 철수와 밥을 철수와 영희 같은 철수와 영희처럼 가장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로리는 네. 저걸 이제 해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네. 일단 말로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네. 할게요. 네.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알리스가 밥과 상의를 하지 않고 네. 일단 자신의 비트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의 비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우리가 제가 이렇게 비트를 쭉 보낸 다음에 암호키를 여기서 나눠갖자 정리를 해서 필터를 해서 나눠갖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무작위의 비트를 보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제 첫 번째 콜룸부터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이제 알리스가 첫 번째 보내고 싶은 비트는 0인데 이제 아까 베이시스가 0도 90도 그러니까 저 십자로 있잖아요. 저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0을 보내려면 제가 이렇게 세운 빛을 보내야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콜룸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1을 보내고 싶고 그럼 옆으로. 그럼 요어서. 옆으로 보내고요. 네. 네. 그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은 1을 보내고 싶은데 이 X 베이시스라는 걸로 보내고 싶으면은 네. 이제 마이너스 45도로 보내야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그 이프로님을 밥이라고 하고 제가 앨리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이프로님은 뭘 하시냐면은 네. 여기 그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네. 이프로님도 무작위로 일단은 플러스 베이시스나 엑스 베이시스를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일단은 내가 뭘로 측정이 되는지 일단은 그걸 다 적어놓습니다. 네. 하여튼 내가 들어온 거 나한테 들어온 메시지를 걸 적는다고요? 들어온 메시지를 네, 저한테 적어요. 들어오는 걸 적는 거죠. 근데 옆으로 왔다, 세로로 왔다, 네. 45도로 왔다. 그래서 계속 적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대신 이제 제가 45도랑 0도, 90도를 함께 잴 수는 없다 보니까 예. 베이시스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만 되죠. 베이시스가 뭐죠? 아, 제 베이시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0도와 90도가 하나의 그 플러스 베이시스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45도와 플러스 45도가 네. 이제 X라는 베이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0과 1을 보낼 때 네. 이게 0과 1을 이렇게도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컨벤션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받아 적을 때 이렇게 이런 십자 형태로 0, 1이 오는 건 빨간 볼펜으로 적고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게 있으면 파란 볼펜으로 0,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걸 받아 적으려면은 어느 베이시스로 오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무작위로 하나의 베이시스를 정해야지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예? 그 밥스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플러스 XXX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예. 저게 이제 밥은 무작위로 선택을 한 거고요. 무작위로 선택한 베이시스에서 밥이 측정한 값을 적어 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고 무작위로 하나만 하나 해야 거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난 모르겠다.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하고 들어오는 걸 그냥 받아 쓴다. 네, 그쵸. 받아 적어 놓는 아.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앨리스랑 네. 바비 하는 게 재밌습니다. 일단은 제가 메시지를 무작위로 쫙 보내고요. 밥도 예. 일단 메시지를 무작위로 쫙 읽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랑 이 프로님 간에 이 베이시스가 동일해야지만 사실 유의미한 정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뭘 하냐면은 일단 메시지를 이렇게 나눠 가진 다음에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shared secret key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예. 저 내용이 뭐냐면은 바비랑 알리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야 네가 어떤 그 베이시스를 보냈는지 일단 네.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네. 이건 사실은 공개가 돼도 상관없는 정보예요. 왜냐하면 어. 앨리스의 메시지가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앨리스가 보낸 베이시스만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네. 추후에 동일한 베이시스를 가졌다라고 확인이 되는 녀석들만 간추려서 어. 이제 모아놓게 되면은 제가 이 프로님과 동일한 그 시크릿 키, 그 암호 키를 나눠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게 그 BB84 프로토콜의 방식입니다. 아까 쉽다고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많이 어려워졌죠? 약간 알듯 말듯한데. 그 애초에 암호 키를 서로 나눠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없는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보내는 게 이렇게 보내는 건지 이렇게 보내는 건지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지금 모두 다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서로. 그러니까 서로 무작위로 보낸 다음에 네. 추후에 동일한 그 컨벤션으로 보낸 것만 추려내서 예. 이제 우리가 암호키를 나눠 갖겠다라는 방식이 BB84의 그 암호키 방식인 거죠. 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앨리스와 밥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 일단은 무작위로 측정을 하고 난 이후에요. 그 다음에는 네. 그냥 이제 이메일을 쓰든 대화를 하든 이 정보를 나눠 가지는 거죠. 이건 그냥 공개된 채널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네. 첫 번째 보냈던 네. 베이시스는 뭐였고 두 번째 베이시스는 뭐였다. 아 사실 그거를 그냥 숫자 맞추기로 알려드리는 사실 거죠. 어떤 거였어? 네. 네. 그럼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데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제가 저도 이게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러고 나면 이게 두 사람 간에 그 암호키가 나눠 가졌다라는 이 사실이 성립이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보통 이런 이 설명은 여기서만 하신 설명이 아니었을 텐데 네. 이렇게 설명하면 대체로는 알아듣죠? 그러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네. 제가 이게 편광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굳이 이렇게 뭔가를 측정한다는 것까지 해가지고 암호키를 나눠 간다는 개념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방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방식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빛을 이용한 하여튼 암호를 보내는 네. 방식이다. 처음부터 둘이 나눠 갔지 왜 나중에 알려줍니까? 일단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약속한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아까 BB84의 그 두 창시자가 생각했을 때는 둘이 멀리 떨어져 있고 광통신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런 세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암호키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알고리즘을 하나 생성을 하신 서로 거죠. 미리 암호키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암호로 보내다 보면 네. 이 중에서 뭐가 진짜 메시지지? 라는 거를 몇 번 해보면 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IT에 적용하기가 좋은 게 네. 저희가 이제 광 케이블을 써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어떤 베이시스를 가지고 메시지를 인코딩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이 두 암호 채널을 켜놓기만 하면은 이제 단 한 번만 쓰고 버릴 수 있는 암호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BB84의 프로토콜이고 현대 그 양자 암호의 거의 메이저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한 듯한 눈빛이었는데. 이해한 눈빛이야. 근데 이게 아까 전에 그 소수를 곱해서 한 것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 겁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소수 그 비대칭 키라고 하는데요. 그 네. 아까 RS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암호 키를 쓰고 여러 네. 번 쓸 수가 있어요. 암호키를 한번 만들고 또 여러 번 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소수 소위수 분해만 잘 되면 이게 이제 해킹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 아까 말씀드렸던 그 RSA 방식보다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이게 네. 광 케이블이 포설이 돼야 되고 이때까지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그 중간 제가 이제 해킹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양자적 성질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키를 나눠 가진 다음에 단 한 번만 쓰고 버리기 때문에 이 암호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킹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예? 넘어가도 네. 될까요? 네. 네. 일단 넘어가 보죠. 네. 예. 아까 제가 이제 말롤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커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알리스가 밥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요. 네. 근데 그 양자에서 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그 실제로 그 정량을 세다라는 의미의 아, 양이에요. 예. 네. 근데 그 양자라는 이 의미를 이제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의 최소양의 단위라고 하던데 다시 얘기하면은 저희가 어떤 물질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누구한테 보낸다라고 하면은 알 수 없이 많은 그 빛을 제가 보낸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셀 수 있을 만큼 뭐 셀 수 있는 빛의 알갱이를 제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나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테니스 공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빛 알갱이 두 개에다가 뭐 예를 들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평광이라는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인코딩을 해서 이 프로님한테 제가 보낸다고 하면은 예. 이 광자를 하나하나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님 하나 가지고 해커가 하나 나눠 가지게 되면은 이 프로님이나 해커나 동일한 정보를 나눠 갖게 되는데 네. 이 양자 암호라는 거는 여러 개의 광자를 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유일한 광자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일한 하나의 테니스 볼만 전달을 해가지고 네. 이게 만약에 이 프로님한테 도착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 정보는 이 프로님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프로님이 이 정보를 안 받았는데 이 정보를 해커가 탈취를 했다 라고 하면은 이 정보는 해커만 가지고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보가 네? 네? 복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양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헤아릴 수 있는 양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이 공을 이 프로님한테 전달한 줬어요. 게 아니라면은 이 아까 보셨던 말롤이라는 그 해커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프로님이 안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아 이거 해커가 가져갔구나라는 네, 게 추론이 네. 가능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양자 암호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네. 뭐 SKT나 KT 같은 데서 양자 암호 장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있는데. 방식 그대로 아니다. 양자를 보내요. 양자가 공에 테니스 공을 보내. 아니 그게 지금 A와 B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네. 내가 엿들으면 목소리가 가다가 귀가 가까워지니까 귀로 쏙 들어가는 바람에 그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서 중간 중간에 좀 목소리가 끊기네. 그럼 해커가 듣는 거구나. 나는 걸 안다는 뜻인데.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목소리가 그게 가다가 내가 들으면 들었다는 이유로 그게 없어집니까? 정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거 관측하는 방식이 예. 그 이 관측기에 그 검출기에 도달을 해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 빛을 이렇게 보내다가 단 하나의 정보만 보내는데 네. 빛을 제가 많이 보낸다 그러면은 한 10%만 떼가지고 제 검출기에다가 꽂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빛의 알갱이는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 얘가 10%를 끄집어낸다라는 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서 1로 가는 게 아니라면은 1로 돌아 이제 해커의 길로 돌아가서 이 검출기에 꽂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가려고 했던 상대방 앨리스한테 아바한테 도착하지 않는다. 도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사실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정보의 단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안 하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까? 지금 그 지금 인터넷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인터넷이나 지금의 전화나 어떤 뭐 전자적인 신호가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적인 신호를 보내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에다가 그 정보를 쏴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같이 들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하나만 보내도 정보가 전달이 됩니까? 하나만 보내도 한 알이 있는데? 한 알 뭐 중간에 이제 그냥 자연적인 이유에서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이제 사실 공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미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아주 빨리 보낸다던가 광 케이블을 뭐 잘 만든다던가 여러 방식이 있는데 하나만 보내도 하나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발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 작은 알갱이 요거 하나만 보냈는데도 요걸로 정보가 전달된다. 보내는 건 공기 중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무슨 선을 따라옵니까? 공기 중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일 광자를 인공위성으로 쏴가지고 요만한 거 보냈으니까 받아. 인공위성이 받아서 다시 던져줘요. 맞습니다. 왔네. 네, 그거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실제로 인공위성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그 KT에서 한강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제 강을 건너는 실험도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아,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네, 그 한강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그 얘를 광자를 던져서 받아서 이 암호 해독을 하는 거죠.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그냥 잘 왔어. 이렇게? 아 물론 그냥 눈을 감고 막 던지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강한 빛으로 한번 이렇게 이 빛이 갈 길을 우리가 미리 알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실제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 광자를 쏴서 하는 거죠. 아까 앨리스와 밥의 그 프로토콜 예시와 이거는 서로 다른 방식의 그 암호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 근데 그런 프로토콜로 서로 주고받는데 네. 주고받는 방식이 단일 광자 단일 광자로 하니까 해킹이 안 된다. 심지어는 해킹을 한 흔적이 남는다. 네. 단일 광자 이 단일 광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내냐 이렇게 보내냐에 따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못 받기도 하고 한다 이거죠? 그런 거죠. 네.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혹시 앨리스와 밥의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라고 하면서 예시를 하나 드렸는데.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다. 그런데 포수는 1 하면 직구를 던져라. 나는 직구만 받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2 하면 나는 커브를 던지고 커브를 던졌을 때 나는 받겠다는 건데 그걸 투수는 몰라요. 그런데 투수는 어떡하지? 일단 던져. 포수가 1 하길래 슬라이스를 던져봤어. 슬라이드 던져봤어요. 안 받네. 슬라이드. 1 하는데 직구를 던졌어요. 이번엔 받네. 1 또 하는데 또 다른 걸 던져봤어요. 이번엔 안 받네.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면 아 1 하면 뭘 받겠다는 뜻이구나. 뭐 2 하면 뭘 받겠다는 뜻이구나라는 걸 몇 번 해보고 알면 아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서로 오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비유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네. 포수가 잡은 공만 메시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죠. 예, 그런 거죠. 일단 나는 투수는 투수대로 포수는 여기 던지고. 있는데 포수는 여기 들어온 것만 받은 거야. 하여튼 일로 오면 못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직구는 여기 꽂힐 거고 커브는 여기 꽂힐 거고 슬라이드는 여기 꽂힌다. 그런데 포수는 이렇게 하면 여기로 던지라는 게 신호가 올 텐데 그럴 것도 안 하고 1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투수가 던졌는데 일로 오면 포수는 안 받아. 또 1 그렇게 투수가 던져봐요. 근데 가운데로 와. 포수 딱 받아. 아 그럼 이거구나. 아 1은 가운데로 던져야 되시구나. 그런 다음에 다음 포수로 한 2 그런다는 거죠. 아 이건 뭘까? 투수는 던져봅니다. 그런데 또 안 받아. 근데 투수가 이쪽으로 던지니까 포수는 2 딱 받아. 아 2는 이쪽으로 던지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암호를 맞추는 겁니까? 뭐 사후에 맞추는 거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 이게 포수와 투수의 예는
이게 서로 무작위성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양자 암호와 맞는 비유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슬슬 서로 알아간다고 하면은 어. 이제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슬슬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커가 네. 바깥에서 보면 뭐야 이리면 여기잖아. 네, 그 나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무작위성을 유지를 해야지만은 이 암호성이 유지가 되는데 어. 어쨌든 어, 비유가 좋은 것 같네요. 제가 다음에 또 써먹는다면 이렇게 써먹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로 금방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 무작위성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예.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보가 단일하기도 하고 정보를 가로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베이시스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사실을 우리가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던져서 받은 것만 신호로 보고 해석한다. 네. 그런 거랍니다. 네. 아. 그래서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게 그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라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강에서 이런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거를 구현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런 우리나라의 통신 사업자들이 네. 광 케이블을 깔게 되면은 예. 그냥 이 일반 광 케이블 그대로 써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걸 구현을 해서 그 두 개의 인프라와 IT 인프라 간에 이런 암호 채널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암호. 네. 그러면 메시지 전달. 해킹도 어렵고 심지어 해킹을 하면 흔적도 남고. 흔적도 네. 남고. 그렇죠. 해킹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있어도 이건 해킹할 방법이 없고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 보안 채널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없어지는 거니까. 보면 없어지는 이건 그러면 양자 역학을 이용한 게 아니네요. 그냥 빛을 이용한 암호 시스템이네요. 빛을 이용했는데 네. 빛 체 알갱이 하나를 양자라고 부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양자 역학을 기반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설명을 거죠. 설명한다는 거죠. 아. 네. 이런 암호가 최신 암호 가장 풀기 어렵고 그렇게 풀 방법이 딱히 없는 거죠. 없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소개 드리는 이유는 네. 제가 그 화면 보시면 두 개의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예. 이때까지는 이제 양자 암호라고 하는 게 그냥 네. 그 이렇게 댓글 보면 안 되겠어요. 댓글 자꾸 읽으면 잠깐 정신을 놔버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은 네. 저희를 비난하는 댓글이라서 너희는 네. 저걸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해를 못하겠냐라는 댓글들이 신경 안 쓰려도 네, 댓글을 안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네. 요거를 이제 인증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올 연말부터는 이제 양자 암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년도부터는 이제 공공시장의 진입의 길이 열려서 우리나라가 꽤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실제로 이거를 뭐 도입하는 그런 그 예시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 화면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은 네.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그걸 깨졌다는 건 누가 건드렸다는 뜻이죠? 누가 건드렸을까요? 해커가 건드렸을까요? 이런 그 양자 보안 장비들을 요즘 네. 뭐 네이버 클라우드다, 카카오 클라우드다 이런 게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업들은 IDC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IDC나 이런 클라우드 간에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런 IDC와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데 쓸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또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네이버 클라우드랑 뭐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 케이블 채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데이터 센터 간에 보안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런 장비를 만드는 저희 같은 회사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보안이라고 부른다. 네, 맞습니다. 그 봐요. 얼마나 이과들이 고생합니까? 대표님, 이거 우리 완벽히 이해 못해도 큰일 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보안 장비도 네. 몰라도 그냥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보안 체계는 애초에 워낙 어려운 거라 네. 대충 빛을 써서 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과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보안. 걸 알려드린 겁니다. 네, 보안에 대해서 더 있습니까? 우리 배워야 될 거? 조금 네.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보안?
아, 보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하는 게 사실 좀 비싸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양자 기술을 써서 이제 그 현대 보안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RSA 암호를 조금이라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RSA 암호는 소인수분해 취약점이 있긴 하지만은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좀 먼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잘 알려진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만드는 거와는 다르게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 뭐 컴퓨터와 클라우드 간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무작위 수를 만들어 가지고 난수를 생성을 해 가지고 이 암호 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난수를 구현하는 게 사실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난수의 엔트로피를 올리겠다, 이 난수의 난수의 정도를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양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는 이제 sudo random이라고 해서 의사 난수, 이제 가짜 난수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쉽게 보시면은 흰색이 1, 검은색이 0이라고 하게 되는데 컴퓨터 보고 난수를 생성하세요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사실 국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난수이지만.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보면 가운데 줄무늬들이 보이죠. 패턴이 있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가 난수를 만들 때 이 난수표 같은 거를 가져다가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인수분해가 어려운 소인수분해가 어려운 암호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패턴을 잘 쫓아가게 되면은 이 난수표 어딘가에 있는 숫자를 갖다 쓴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난수를 만들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는 그 난수를 만드는 공식이 어딘가 있으니까 결국 그 공식을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 공식을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그 정말 트루 랜덤 진짜 패턴이 없는 패턴이 없는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런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양자 역학을 쓰는 게 뭐 꽤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 방사선 붕괴를 하는 기반이에요. 아, 우리가 이게 뭘까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몸에 나쁜 걸로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나쁘지 않은데도 방사선을 붕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사선이 이렇게 붕괴를 해서 어디 디텍터에 도달할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랜덤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도착을 하면 1, 도착을 안 하면 0이라고 해가지고 난수를 만들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그런 참 난수 표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되죠. 어떤 거는 도착하기도 하고 도착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근데 전혀 그 패턴을 예측이 전혀 모르겠다. 전혀 예측이 불가능. 그 양자역학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1이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거 하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긴 한데 스타트업이라고 EYL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인베디드 시큐리티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팔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는 진짜 그 방사선 분열이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네, 그 칩 안에서는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제 생산이랑 패키징을 TSMC에서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패키징을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난수들을 이제 USB나 PCIe로 컴퓨터에 전달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필요할 때 이 난수를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해주죠. 그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예를 들면 야 네가 그냥 아무 수나 찍어봐 계속 1, 0, 0, 1 그냥 계속 내 마음대로 찍는데 그게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패턴이 컴퓨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한테 하면 패턴이 있고 컴퓨터 근데 심지어 사람도 제가 그 가위바위보도 다섯 명 이상 하면은 필승 공식 같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도 절대로 가위바위보를 3분의 1 확률로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다 거기에. 뭔가 무조건 패턴이 있죠. 컴퓨터도 엄청나게 큰 난수표를 만들어 놓지만은 이게 패턴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작위를 만들어낸다는 게 지극히 자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컴퓨터는 자연적이지 않고 프로그램적 행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진 않죠. 그럼 이렇게 탁 하면 일루시냐 이걸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그 바구니 안에 네. 동전을 한 세 개쯤 넣고 드락 탁 이렇게 드락 탁 이렇게 하면 앞면 하면 뒷면 뒷면 하면 앞면 앞면 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계속하면 계속 무작위죠. 이건 무작위가 되는데 무작위인데 컴퓨터가 하라고 하면 뭔가 패턴이 생긴다. 그렇죠.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려면 이 프로한테 중간에 야 열심히 좀 해 계속 흔들어 밥도 먹여야 되고 피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요만한 칩안에다가 이런 방사선, 예, 방사선 하는 게 제일 건데. 싸죠. 그렇게 네. 방사선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언제 튈지도 모르고 언제 튈지 네. 모르니까 네. 아 그래요. 야, 그리고 진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아 진짜 어디 쓸 곳이 있네요 정말. 가위바위보 무작위라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그 무작위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의 왼쪽 방식은 저희 회사가 구현을 하는 방식인데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CMOS 센서라고 있는데 예.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봤습니다. 이 여기서 발생하는 노이즈도 굉장히 양자역학적인 패턴을 가지고 왜요?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 정확하게 저희가 다크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네. CMOS 센서에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덮여 있는 부분은 아무런 시그널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예. 그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시그널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양자적으로 어딘가가 연결이 탁 돼가지고 발생하는 신호거든요. 근데 이게 무작위성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양자 난수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뭐 별도의 시큐리티 솔루션을 만들기보다는 뭐 요즘 화면 보시면은 이제 뭐 중국산 CCTV 뭐 해킹 악성 코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네. 이제 어차피 CCTV 안에 CMOS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회사 기사인데 이제 CCTV에 들어가는 CMOS에 발생하는 이 양자 난수를 기반으로 네. 좀 더 좋은 암호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을 한다라는 과제를 지금 경찰청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수가 제대로 나오면 보안에 도움이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냥 난수표를 쓰면은 예. 이제 이 패턴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난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방하고 네. 나하고 암호 키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완전 난수인데 얘가 뭐가 나올지 전혀 몰라요. 네. 그냥 완전 무작위로 어떤 네. 수가 나왔어요. 아 근데 그거를 시드로 해가지고 암호 키를 만드는 거는 또 잘 알려진 이런 수학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드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난수 그 자체를 암호로 갖다 쓴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수학적 과정이 너무 많은데 사실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하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난수를 만들어내는 건 그래서 중요한데 야. 난수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다. 그냥 쉽게 컴퓨터한테 시켰더니 얘가 네. 패턴이 나오더라. 네. 1분만 쉬었다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림님이 그냥 부동산을 해주시면 안 됐습니까? 아,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